한국에 어떤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었는데요.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인이라든지 또 상황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 박한길 회장님이라고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하신 분인데 상당히 지금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로 일종의 뭐 다단계 판매 같은 그런 회사인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회장님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한때 이제 사업을 이제 실패를 하고 좀 본인 말에 하면 쫄딱 망했답니다. 집도 날라가고 차도 날라가고 그래서 월세방에 들어가서 겨우 살게 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몸에 병이 와서 뭐 간경화 등 여러 병으로 해서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밖에 살 수 없다 하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마감을 위해서 이분이 그래도 그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사업에 내 일에 정신없이 팔려서 살다 보니 몸도 망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면 하나님께 매를 맞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뭔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일을 해놓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 떠올랐대요. 그 회사에 팔다가 남은 얼마의 그 물품이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좀 공장도 가격으로 이렇게 처분을 해서 그래서 뭔가 좀 뜻깊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남은 그 팔다가 남은 물건들을 싸게 이제 팔겠다고 이제 광고를 많이 했겠죠. 몸은 망가져서 하루에 한 서너 시간밖에 움직일 수 없던 그런 때였지만 그래서 그 광고를 했더니 전에 그 물건을 썼던 분들이 물건이 좋은데 이렇게 싸게 파느냐고 하면서 몰려와가지고 3개월 만에 한 그 남은 물건 거의 7천만 원어치 되는 물건을 다 팔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그 공장장이 이분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회장님, 물건이 다 팔렸는데 계속 살은 오는데 좀 더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생각으로는 이제 자기 시한부 인생이고, 그런데 또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공장장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맡겼는데 의외로 계속 사러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자기가 지금 시한부 인생이지만은 어떻든 마지막 날까지 뭔가 좀 뜻깊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던 생각이 삶이란 것은 인생이란 것은 80년을 달려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 존재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달려가는 기차 안에서 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또 좀 더 나은 그런 자리를 얻으려고 막 아웅다웅 싸우며 살아오는 그런 모습의 자기를 보면서 그동안 이제 열심히 일해서 재산도 모으고 돈도 모았지만 80년이 되면 기차는 절벽에 떨어지는 죽음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이제는 기차를 갈아타야 되겠구나. 이제 죽음 앞에 왔잖아요.
그럼 무슨 기차일까?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기차로 바꿔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물건을 팔고 이제 그 열심히 그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은 더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버틸 수 있는, 자기도 모르게 한참 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5시간도 일하고 6시간도 하고 점점 몸이 좋아지더랍니다.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체크를 다시 간 수치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진단이 왔고 몸은 점점 좋아져서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아주 건강해 보이고. 그러면서 그 이제 이때 이분이 그 박 회장이 생각하기를, 아, 뭔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데 뭔가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다, 약속한 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팔다 남은 물건을 파는 그 일이 점점 계속이 돼가지고 계속 물건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회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은 아주 중견 아시아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아주 알려진 그런 큰 회사로서, 물론 곧 분야겠죠. 회사가 되고, 그래서 매년 엄청난 그 돈을 이제 자선 사업 좋은 일에 이제 그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 금년도에도 200 몇십억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 종업원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그리고 복지 정책에 힘을 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그렇지, 길어야 뭐 100년 못 간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절벽에 떨어질 날이 오는데 우리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기차를 바꿔타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 우리가 80년, 100년 동안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는 이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우들을 많이 만나보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몸이 굉장히 약해서 앞으로 몇 년 버틸까 이런 분도 본 적이 있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몸을 이끌고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40대에 돌아갈 것 같은 그분이 이제 건강 회복이 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활동하더니 70년, 80년 사신 분들이, 제가 그런 분들 여럿을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살려고 애쓰고 아둥바둥 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앞으로 몇 년 못 살 것 같은 그런 약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생사화복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성도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하라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라는 의미의 말씀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도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에 힘쓸 것을 특별히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는 것이고, 또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환경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는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결과는 열매가 맺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 순간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이것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수많은 기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시편 65편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이다. 이게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는 들을 수 있는, 또 음식 맛을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들으실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과연 올라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있듯이 아벨의 제사 하는 기뻐하셨잖아요. 또 기뻐하시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를 드리며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 기도를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3년 전에 바로 앞에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결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뿐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히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 중에 엘리야 얘기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성품이 이 말입니다. 몸이
우리와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멈추었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홍수가 많이 질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성진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그 홍수로 이재민이 3천만 명이 났다고 그러네요. 아, 이게 대단해서. 그 3천만 명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집을 잃고 지금 이재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비가 많이 올 때 속히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구나. 지금 산불이 났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오크리지죠. 그 근처에 지금 시다 크릭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 막 났더라고요. 우리가 이 속히 하나님이 비를 꺼주시도록, 지난해도 그랬고 그 앞서도 그랬어요. 결국 비가 꺼진 때는 비가 오니까 꺼지더라고요. 하나님 비를 꺼신, 물론 헬리콥터가 뭐 물을 뿌리기도 하고 수천 명의 소방관들이 호스를 가지고 물을 뿌리긴 하지만 그건 부분적으로 끌 수밖에 없더라고요. 불을 끄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두 번째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별 응답도 없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매일 매 순간 해야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흡을 멈추어서 안 되듯이 성도의 기도 생활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활동은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기도는 중단되어서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우리가 의식이 있을 동안,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자꾸 방해를 하죠. 기도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으려고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불안하게도 하고 바쁘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 백성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라. 그 의미가 있는 말이죠. 바쁘다고 서둘다 보면 오히려 일이 그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를 묶어서 바느질할 수 없듯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 생활하지 않고 믿음 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난관이 나타났어요. 이 뭔 관이? 아말렉 사람들이 방해를 한 겁니다. 길을 비켜주지 않고, 이제 모세가 요청했거든요. 우리가 당신 땅을 통과할 터인데 절대로 당신 나라에 뭐 곡식을 해치거나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 터이니 길만 좀 열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무슨 소리 하냐, 어림도 없다, 너희들은 이리 못 간다 하고 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대거 소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습니까? 해치지 않으려고 했고 피해 없이 지나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 장년들을 소집을 해서 우리가
저 아말렉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었죠.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이제 모아서 아말렉 공격해온 아말렉 막아야 되니까 막으러 나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자 우리가 저 여호수아가 싸울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막 그들을 이제 물리치면서 전진을 하는데 이 한계가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막 다시 공격을 해오고 그래서 손을 올려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각 양편을 이제 서서 모세는 바위에 앉게 앉히고 옆에서 팔을 탁 잡아준 거예요. 자, 손을 계속 들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계속 이제 손을 이제 안 들고 이제 들고 기도할 수 있었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언제까지?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까지 모세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승리를 한 것이죠. 여기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 기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 생활 힘썼잖아요. 어떤 때는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있든 없든 비가 오든 뭐 덥든 춥든 우리가 항상 아침 새벽에 오픈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며칠 안 되는 기도팀이지만 우리 중앙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도 좋잖아요. 집에서도 고요할 때 시간을 내어서 또 직장 생활할 때도 순간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그렇잖아요. 열심히 잘 믿는 것 좋아요. 뜨거운 열정 가지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교회 나갔을 때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 조그만 시골 교회지만 청년들이 열심히 나와서 성탄 때 되면 성극도 하고 또 꽃주일, 어린이주일이죠. 5월 달 첫 주 어린이주일이 되면은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 어린 동생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도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이 청년들이 나이가 이제 차서 군에 들어갔습니다. 한 그때 외에도 한 3년 군생활을 했잖아요. 제대로 하고 왔는데 그 입대하기 전에는 열심히 교회 잘 나가던 청년들이 제대하고 와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퀘스트마크가 아니 왜 교회를 안 나갈까? 그 생각이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중에 일부는 지금 다시 믿음서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심도 좋고 뜨거운 열정도 좋지만 이게 빨리 식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믿음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도 뭐 믿음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왜 없어요. 여러 가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도중에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그걸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이번에 30만 명 동원을 내리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청년들이 지금 소집이 되고 일본은 밖으로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런 지금 판인데 어제 꼭 전쟁이어서 전쟁이 아니라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홍수, 폭염 또는 이 태풍 또는 산불, 기아, 온갖 일들이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쟁터 같은 그런 이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꾸준한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이 와서 우리를 흔들더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중요.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것.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당장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예를 들면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는 사업에 하나님 성공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필요합니다. 입학시험 앞둔 학생은 자녀들은 꼭 합격이 필요합니다. 몸이 편찮은 분들 건강이 필요합니다. 다 중요한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그 순서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딱 부른 다음에 주님이 첫 번째 주신 순서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참 들어가면 주의 나라를 위기도 나오든 밑에 가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기도 나오거든요. 주님의 기도를 보면 앞부분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되 들으시되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그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령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보다는 부모님을 기도할 때 부모님은 무엇을 위해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부모님의 그 사업을 위해 기도한다거나 또 부모님의 장수를 위해 기도한다거나 그런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할때 훨씬 더 기도의 그 내용이 알찬 것처럼 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자녀의 그 애로가 있을 때그 애로사항을 위해서 부모로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될수 있잖아요. 또 형제들의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기도의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주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그 소원을 서로 나눌 때 그 기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요즘 그 여러 가지 SNS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 그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형제의 자매여 이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다 기도를 나누는 이번에 그 지금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있는 유명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 주부에 일부를 적었는데요. 그 아들이 저 동부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들로서 이제 그 입학할 때 그 글을 쓰잖아요. 거기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꿈을 말하고 아버지가 선교사인 그런 어려운 형편이지만 학교에서 저를 받아주고 저를 서포트해 준다면 앞으로 이런 목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잔 칼리지라고 하는 동부에 아주 역사 깊은 그런 좋은 학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입학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 9월 22일 며칠 전에 좀 어지럼증이 있어서 학교 보건소에 갔더니 갔는데 그 소병 쓰러져 버렸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뭐 발칵 뒤집혔죠. 학교에 뭐 학장 달려고 그래서 이제 그 긴급 응급 처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상황을 들어보았더니 이 아들이 이름이 소리죠. 소리라는 아들이 하루에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3학년이니까 공부 또 학과가 또 많잖아요.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활동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날 또 밤 늦도록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활동하고 그런데 너무 그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좀 힘다는 데가 좀 돕겠다고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든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기도의 동역자들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형제여 자매여 기도를 좀 해 주시오 하고 연락을 하면 그 연락을 받는 사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본인도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혼자서 안고 고민하고 거치지 말고 마시고 꼭 기도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알려주게 되면 그 받는 사람도 그렇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 사람이 기도하니까 힘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어떤 뭐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라는 또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 네, 그 서원 기도처럼 시한부 3개월에서 1년이면 이제는 끝이 납니다. 그분이 그 병원에서는 바로 입원을 하고 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해왔는데 입원할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정에서 입원을 못하고요. 집에서 그저 이 통원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하루에 그제 나오라는 날짜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입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제는 보람된 일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 서원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약속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 받은 응답을 이제는 주님 나라 위해서 값지게 사용도 하고 또 약속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힘차게 확산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온 세상에 널리 이제 전달이 전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